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234억 루나 서버의 난기엑스님, 나로템 세팅을 시작해보도록 하지요. 아, 일단은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은 야 6에 42에 05짜리 야 씨. 5에 30짜리 야 이것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생각 좀 해보고요. 아, 나쁘지 않게 고민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12%도 나쁘지 않지. 자기 좀 그런 것 같구나. 자자. 기간은 당일에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매물이 없으면 천천히 해주시면, 천천히 먼지님 마음대로 해주세요. 보스 사냥 적당히 해주세요. 3카 5회 뿔 원합니다. 그렇군요. 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리벤지 가지를 검색해보도록 하지요. 자, 그래도 17성은 들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격이. 야, 진짜 않네요. 최대 주업에 아랫잠 없고.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문제가 뭐지? 완작 돼 있고, 53일, 35, 에디가 없다. 와, 근데 이게 되게 좋았네. 잘 모르겠는데요. 이건 맞는 것 같습니다. 40, 39에다가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 구매하겠습니다. 네네. 자, 후회할 것인가. 나쁘지 않은 가격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가해도 괜찮고, 위대한 블러드긴 크리도 부족한 거 채워줄 것이고, 이건 맞다. 야씨. 바로 무기 구입해줍니다. 알게 모르게 바로 사버렸지만은 이건 맞는 것 같습니다. 파사부에 욕심을 좀 부려도 될지 모르겠네. 아, 난 이게 땡기는데 이거 안 되나요? 방무가 너무 많아도 안 되죠. 아, 무기 보조의 방무 너무 많긴 하지. 사기엔 좀 그렇긴 하네. 이게 그나마 양호한 편이네. 보보방 자리.
35, 20. 아, 33, 30도 좀 그렇긴 해, 솔직히 말해서. 저거 안 좋아하기도 하고. 이건 기다려야겠다, 그치? 최근에 팔린 걸 봐도 별로긴 하네. 아, 와, 400만원. 와, 개꿀이네, 이거. 와. 이걸 샀어야 되는데 말이지. 아쉽습니다. 17억 정도, 보방방이. 두절이 15 보건봉 호스트. 어... 21억 40 30 30 이런 뜻이죠. 와, 이게 135억 한다고요? 아, 진짜? 공공 데미지인데? 야, 뭐지? 야, 씨. 작업 자체도 되게 비싸네. 이거는 36억, 39억이네. 일단 잠깐 기다려보자. 잠깐 기다려봅시다. 무기로 랩소를 갔으니 방어구를 가야 되는데 저희에겐 190억이 남아있지요. 갈 수 있을까? 어스신이 뭐였지? 아, 시프, 시프. 아, 못 갈 것 같은데. 잠깐만요. 아, 괜찮습니까? 아, 마이크 테스트. 아, 아, 아. 일단 다른 것부터요. 와, 아니, 여기 원래 비싼 거예요? 원래 가격이 이런 거예요?
야, 누가 사가지고 25억이 올려놨네. 와. 아니, 여기 비싼 겁니까?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도대체? 엄청 비싸네. 아, 15성 57하고 차이가 심하다. 야, 차라리 이게 낫겠다. 나중에 주구장창 기다렸다. 아, 이번 달에 근데 이벤트가 없어가지고. 이벤트 있으면 할만하지. 이벤트가 없다는 게 문제긴 하죠. 이벤트 있으면 그래도 파방 치고 할만하죠. 이거보단 차라리 이게 낫긴 하네. 그죠? 이벤트가 없으니까 문제지. 아, 이번 달에 이벤트가 없으니까. 아, 또뭐 있죠? 아, 뭐할게 없는데? 별 하나네. 야. 어, 잘 살면 20억에서 25억 사이네. 어, 왜 이렇게 애매하게 다 있네. 가이시 낮았나? 아, 높은 것도 많았네. 딱이 사이가 딱 좋은 것 같은데. 이 사이는 사라졌네요. 갑자기 25억에 팔리는 것도 있었는데, 갑자기 35억으로 올라가냐? 야. 먼저 보고 와야겠다. 아, 여기는 또 상해에 비해서는 또 비싼 거, 싼거 같네. 아, 비싼 거 같네. 2.5줄이라고 한 하나. 야, 씨.
와, 확확 올라갔네, 가격이 확확 올라가. 18성이 있는 대신에. 야, 뭔 에픽이 30억이냐. 어서오세요. 내가 본캐였다. 다 제가 다 직접 했을 텐데. 직계 아니라서. 어쌔신 보이. 아니, 다 직접 하면 안 되나? 왜 이렇게 다 내가 생각이 짧은 건가?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근데 이거에 비슷하지 않았나? 그러네. 저거보단 이게 낫겠다. 이게 더 싸네요. 아, 근데 7작이네. 또안 나오네. 아. 차라리 이게 낫긴 하겠다. 이거 제일 괜찮지 않아요? 이게 48이고 완작 돼 있고 에디 1.5수의 럭십이 달려 있어. 대신 안전점이 12%야. 제일 무난해 보이긴 하네. 아, 요렇게 갖다 대면은 좀 애매하긴 한데. 제일 무난해 보이긴 하네. 이거보다 추업은 좋지. 그죠? 레디가 약간 딸린 느낌 있고, 위점이 12%다. 그렇긴 하네. 일단은 무기나 끼자. 무기나 껴보자. 무기는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에디 돌리긴 해야 될 텐데. 일단 마음에 들었던 게 최대 추업에 럭 35, 혜택 35도 있었고 가격도 괜찮아가지고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무기를 구매해 주었습니다. 끼고 있어봐. 자리도 없는데. 귀걸이는 그대로 들고 가야 될것 같고. 아, 고귀한 이펄 반지가 없네. 이건 캐스트 하셔야 되겠다. 그죠? 고귀한 EPI 반지 캐스트 하시고. 두 번째는, 이번에 이벤트 열심히 좀 하셔가지고. 아, 결석 반지 다 만드는 게 좋긴 한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어렵긴 하겠다. 쉽지 않겠네.
귀걸이 가지고 와야 되지. 그죠? 와 이거 좋다 근데 6에 42에 고우면 엄청 비쌌을 텐데. 5에 30에 돼. 이것도 가져갈 만하지. 가져갈 만해. 그냥 가져갈 만해. 아 요거는 좀 약간 애매한 것 같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약간 좀 아쉽다는 느낌이랄까. 아 반지는 우선 빼달라고 할게. 목걸이도 하나 맞춰줘야죠. 벨트도 하나 들고 와야 될 것이고 성배는 하나 살까? 성배는 하나 있겠지? 아 반지는 우선 빼달라고. 아 오케이 에 뭐야 아 70이 너무 많았나? 5에 56이 1억 7천 1억 5천이 6에 48 5에 48에 1억 1천 이게 제일 낫네? 5,600만원짜리 이렇게 하면은 국력 붙은 거 막 이런 거 있지 않을까? 야 확실히 조금 낮다고 치면 조금 높다고 엄청 차이 많이 나네. 이런 거에 막 공 붙은 거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있네. 가격이 그래서 그렇지. 구미가 와닿지 않는다. 아 너무 사고 싶지 않아요. 그치요? 살 욕심이 없다. 맞아. 야 뭘 사야 되니 도대체 이래가지고. 무기는 샀네 그래도. 자 뭐 관측해. 리카온 벨트 오성은 욕심인가? 5성이 기본 13억을 달고 시작하네요. 12억 정도. 야 이런 거 차라리 괜찮다. 나중에 팔 때도 그래도 본전 이상은 뽑을 것 같은데 6성이나 되고. 와 이런 거 괜찮네 차라리. 좋아 보이는데? 얼른 검색해볼까?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자. 아 근데 왜 저희가 검색할 때는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12억에도 주도반 5성짜리 여기서는 왜 이렇게 많이 받는 것입니까? 아하 참 잔인한 사람들이랄세. 잔인한 사람들이 아 똑같다. 아 그렇군요. 무기를 보고 똑같이 생각할 수 있다. 제일 중에 이거하고 이것뿐이네. 삼성?
야, 삼성의 유니크가 이렇게 비싸네. 와, 다 맛 나온다. 그것도 팔리네요. 12월 8일이었으면은. 이거하고 저거하고 똑같잖아. 05 050 0515 1억 차이네. 이게 낫지 차라리. 아, 가액도 더 높지 않았나? 아, 똑같았네. 아, 큐브도 나중에 왕창 살 거라고. 자, 지금 큐브 사는 게 좋긴 한데 또 뭐 남았죠? 없는데? 없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무기 샀습니다. 파사 먹었고요. 술도 검색했더니 없었고, 어유라인 없었고, 벨트 없었고, 성배 없었고, 귀걸이 끼고 있는 거 있고, 모자 없고. 일단은 보류할 것이고, 일단 보류해야 되겠지. 아, 무기 샀습니다. 요게 끝인데요. 무기 에디 뭐 지금 하기에는 매포 다 바꿔야 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니라서. 큐브 사면요 지금 해야 될 거는 일단 무기 에디라도 조금 그림이라도 좀 그려야 될 것 같고. 자기가 직접 올리긴 좀 그렇고. 펜터는 메커 가야죠. 메커 가우무 가야지 가게 되면. 지금 앱솔 가기도 좀 빠듯해가지고 그 45억 정도 주지 않았나? 최대 추억이고요. 록 35부터 있고, 위대한 블러드 킹 크리시비 프로부터 있었고요. 15% 완작돼 있고. 나 빼드한 가격이었어요. 그냥 보자마자 이거 사고 싶다는 생각이 딱 들 정도였어. 네네. 다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은. 살 게 없어. 살 게 없어가지고 무기 하나 맞췄습니다. 의견 봤습니다. 다 찾아본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뭐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매포로 좀 교환해가지고 에디큐브 돌려보는 건데 그거 말고는 딱히 선택사항이 없어요. 돈이 어떻게 될지 템스팅이 모르니까. 그지요. 저희가 9억은 팔아야죠. 10억 팔아야겠네. 49,800원이었나? 9억 팔면 되나? 아, 차감되네. 그럼 10억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큐브는 웬만하면 일단 나중에 하는 게 좋지. 아, 10억, 54,000원이네. 와. 더 해야 되는구나. 아, 일단 오늘은 딱히 볼 게 없고요. 뭐 내일 또 이제 시간 내서 다시 본다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06퍼 띄우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 06퍼 띄우려 하다가 유니크 가는 거고, 유니크 두 줄 띄우려 하다가 레전더리 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저의 파이프 엠블렘이었거든요. 스카니아도 비슷할걸요. 한 6,000원 하려나?
5,000원에서 6,000원 사이일 거예요, 아마. 아, 그러면 1회차 이렇게 종료하도록 하지요. 딱, 지금 딱 해놓을 게 없어가지고.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회차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